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은 백신 2차 접종 준비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이 진행됐습니다. 네, 특히 백신 접종은 자치구마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분주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간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2차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서울시 1호 센터인 성동구청에서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은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의사와 꼼꼼히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바로 접종에 들어갑니다. 삼각근에 근육주사입니다. 진짜 주사를 놓지 않지만 백신 접종 과정이 실전처럼 진행되는 현장.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초저온 냉동관리가 필요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곳으로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접종을 앞두고 모의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1호 접종센터는 각 자치구 접종센터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또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좀 주고 있고요. 이날 훈련에는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접종 대상자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모두 각자 소속 지역에 곧 예방접종센터를 조성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미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됐습니다. 사실 이제 상상 속에서만 이제 구도를 잡고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고 사항이 많이 될 것 같아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고령층 일반 어르신이 주요 대상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총 63만 명이 해당되며 각 지역별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서울시 전역에 총 29곳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각 자치구마다 한 곳 이상 설치가 되는데 노원구와 강서구 등은 다음 달 초부터 개소를 하고 다른 곳들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렇게 자치구별로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을 마쳤고 자치구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마다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 첫 접종을 시작하는 지역이 노원구인데 노인 동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다음 달 1일 노원구가 가장 먼저 75세 이상 노인을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 노원구가 어르신 인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한 2,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찍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75세 이상 어르신이 한 3만 5천 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추려면 굉장히 빠듯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일까지 7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 동의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대상자가 3만 5천 명쯤 되는데요. 네. 다들 고령이신 어르신들이라 저희 그 구청 직원들하고 동주민센터 직원 1,300명이 각자 다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어르신들 일일이 좀 찾아가서 직접 뵙고 접종 예방 그 동의서를 직접 이렇게 서류로 받아낼 생각입니다. 저희가 3월 23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하고 3월 25일까지는 또 이렇게 전산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그 일을 다 끝낼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백신 접종 장소는 어디서 이뤄지고 또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백신 접종은 노원 구민체육센터, 네. 중계동의 롯데마트 옆에 있는 체육관인데요. 거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그 체육관 세팅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초저온 냉동고도
며칠 전에 이미 들여와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의사선생님 6명, 간호사 12명, 인력 충원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사람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2-3일 안에 다 모집을 끝내고 4월 1일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승록 노원구청장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14년 서울에 도시재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시재생, 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주거 환경이 노후돼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낡고 오래된 집을 허무는 대신 현존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서울에서의 첫 주인공으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 창신숭인동.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200억을 투입한 창신숭인 지역은 서울 지역 도시재생 1호였던 만큼 사업에 대한 포부도 컸습니다. 장소 중심의 맞춤형 재생 사업으로 기회 및 비용의 시너지를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했던 서울의 도시재생이 7년을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전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모두 52곳, 국가 지원 17곳과 서울시 지원 도시재생은 모두 35곳입니다. 네, 여기에 환경 개선, 노후 주거지 개선 등 사업 유형만 5가지입니다. 동네를 살리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주거지원, 골목 상권을 개선하는 일반 근린형과 상업, 산업 지원 유형입니다. 네,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 유형도 다양한데 과연 주민들은 얼마나 체감할까요? 네, 이번 주 심층기획, 저희는 서울의 도시재생 7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시작한 동대문구 장안평 일대를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산업형 도시재생 5년 계획으로 지난해 마무리됐는데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김진중 기자가 장안평 도시재생 사업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장안평 자동차 부품 매매 시장은 성동구 용답동과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일대에 자리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 일대 자동차 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굵직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 바 있는데요. 그 사업 마무리 해인 2020년이 지난 현재 과연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까요? 먼저 살펴볼 곳, 장안평 도시재생의 주요 앵커 시설인 장안평 자동차산업정보센터입니다. 건물 내부는 불이 꺼진 채 사무 집기만이 남아있고 출입문엔 코로나19로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시설이 1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며 예산 낭비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당초 부품 수출과 종사자들의 교육을 지원한다더니 실제 종사자들의 이용엔 제약이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40년 됐어, 40년. 아직 뚜껑 열리지, 이것만 보면. 그러려고 이게 뭐냐고, 케어지, 케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방에서 관광버스가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뭔 교육을 한다니까,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냐, 이거지.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서울시에서 나는 거래. 이게 지금 괜히 지어서 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쪽으로 돈만 그냥 그 이 시 저기 예산만 여기다 낭비를 한 것 같다. 이 건물에 투입된 예산은 30억, 연간 운영비만 4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닫은 진짜 이유는 뭘까? 이 위탁사가 운영이 좀 이 위탁사를 이제 5월 31일 날 재계약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이제 내부 판단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위탁사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 들어갔었거든요, 하반기에. 네.
서울시가 재위탁업체를 찾지 못한 사이 결국 도시재생 사업기간은 종료됐고 장안평 도시재생지원단의 활동도 지난해 말 끝이 났습니다. 시는 일단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예산을 이월해 올해까지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후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그거를 아직 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떠한 방법이 적절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고민을 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좀 이제 정해야 하는 단계인 거예요. 현재는 네. 내년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 적절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가는 길, 음식 문화거리 조성 계획이 세워졌던 중고 부품거리 주변은 어떨까? 음식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던 장안평역 인근의 먹자 골목. 간판과 노후도로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도 세웠지만 5년 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쪽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거의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여기 도시재생 하는구나 하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변화가 별로 없는데. 장안동의 자동차 중고 부품 거리를 가봤습니다. 도로 위를 점령한 물품과 오고 가는 차량들. 100m도 채 안 되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차가 막 우리 지나가고 있는데 크게 빡 부딪혀가지고 친구들도 위험하고 저희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가는데 차가 엄청 쌩쌩 다닐 때도 있고 약간 무서워요. 그리고 수술할 것 같아서 많이 무서워요. 관할 자치구는 정해진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적으로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인데 대개 대체적으로 보면 12월이 이제 동절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해빙이 되면은 곧바로 공사 착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 일대의 이면도로 환경 정비와 시설 현대화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부품 상가와 상가 사이 약 260m 되는 이면도로 위에는 차량 부품이 쌓여 있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 주차장을 만들고 일대를 정비할 예정이었지만 운영 주체 선정의 어려움으로 정비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협소한 도로와 주차장, 부족한 창고 공간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 지난해 9월 답심리동 952번지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에 참여한 자동차 산업 종사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점도 있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두 개의 건물 현대화, 두 개의 산업지원센터 건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세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한 가지가 아직 이제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착수를 아직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꼭지를 놓고 봤을 때 100점 만점에 한 75점에서 80점 준다는 뜻이고요. 그 하나 못한 거는 아직도 좀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된 10여 개의 굵직한 사업들 가운데 대다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미완성 상태입니다. 장안평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 지난 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약 200억 원. 하지만 이 도시재생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은 없었고 그 공과를 짚어보는 성과 발표 자리 역시 없었습니다. 장안평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끈다는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됐는지 또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에서 첫 도시 재생을 시작한 종로구 창신 숭인지구는 어떨까요? 재생 시작 후 지난 7년간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재원 기자가 창신 숭인동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1호인 창신 숭인지구는 지난 7년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주거환경 개선, 관광 자원화, 주민 역량 강화, 봉제산업 활성화. 여기에만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다면 7년이 지난 지금 동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절벽처럼 깎인 채석장 일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등에 사용된 석재를 공급하던 곳입니다. 지역의 흉물이었던 이곳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1억 원이 투입. 지난 2019년 전망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사실 어렸을 때는 산꼭대기라서 이런 커피숍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천지개벽한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장난감 등 못 쓰는 플라스틱을 잘게 쪼갠 다음 압축기를 통해 가방고리를 만듭니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 회오리마당 3층에 위치한 풀떡랜드입니다. 지역 기업이 주민과 아이들에게 친환경 업사이클 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태양열 에너지로 해서 전구가 밤에 들어오면 진짜 야경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나 아니면 저 안쪽에 아까 보셨던 그런 활동들을 공간들 좀 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빨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봉제역사 박물관 이음피음 옆에는 작은 실험을 하고 있는 데님 647이 있습니다. 봉제만 43년 경력의 차경남 씨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청년들에게 무료로 데님 봉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올해 4기째로 벌써 50여 명이 배출됐고 70% 이상이 취업하거나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제 저희의 옷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저희의 디자인이라든가 한국의 기술력, 그런 한국 의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창신동 입구부터 동네 꼭대기인 채석장 인근까지 가는 길은 크게 세 곳. 여정은 험난합니다. 가는 길마다 사람은 물론 오토바이에 반대로 오는 차량으로 좁디좁은 도로는 엉망이 됩니다. 이사 차량에 마비되기 일쑤고 대형 공사 차량이 들어서면 옴짝달싹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대로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단 쓰레기 금지 표지판 밑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만일을 대비한 소방 하멜은 술병이 가득합니다. 슬럼화가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빈집도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임대를 놓기 위해 새로 꾸민 방은 몇 달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밑에만 해도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냄새는 나죠. 또 빈집에서는 또 여름만 되면 그 삿짓 쓰는 냄새도 나고 그러다 더구나 날이 또 굳으면 냄새가 너무 집으로 막 올라와요. 소유주가 집을 수리할 때 서울시가 당시 기준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된 돈은 3,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창신 숭인동 대부분의 주택은 개발이 어렵다 보니 오랜 기간 불법 중개측이 자연스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불법이란 이유만으로 주거환경 개선 핵심인 각금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는 건축물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예, 건축물 대장상 위반 등재 건물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발표로 불기 시작한 공공재개발 바람은 창신 숭인동에도 불었습니다. 창신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는 동의서에 서명하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위에 좀 길하고 이런 것도 좀 좁고 좀 오르막길도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겉에 막 차들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좀 주차나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하고 해봤어요. 몇몇 주민들은 직접 동의서를 받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 불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끄지 못한 상황이면 여기 보시다 알다시피 집들이 다 이게 조밀조밀하게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화재가 큰 화재가 납니다.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거예요. 또...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떤 형식의 개발이든 결국 원주민 상당수는 쫓겨난다고 주장합니다. 그 수억을 분담금을 잔액을 챙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놈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찬성할 이유가 없고 그냥 내 집이라도 그냥 마음 놓고 살고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창신 3동에서 40여 년째 살고 있는 김영일 할아버지는 개발보다는 여생을 현재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개발한다고 해도 약 10년은 잡아야 되는데 그 안에 어디 가서 이 집 주고 살겠어요. 이대로 살면은 생활비도 좀 나오고 해서 보태서 사는데. 그러면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선 쓴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 만족을 안 하죠. 해준 거 별로 없어요. 분발된 거예요. 아니 그냥 그 건보에다가 분발하는 거, 건보 얼굴에다 분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겠어요. 건보 얼굴에다 분발하면 그 얼굴이 매끄머니 되지도 않잖아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도시재생의 필요성 여부를 주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찬반 의견을 가진 주민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종로구 창신 숭인 지역 주민인데요. 아무래도 도시재생의 첫 사업 지역이고 또 오랜 시간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거라는 판단에 따라 섭외했습니다. 네, 먼저 종로구 창신 숭인동 도시재생협동조합 손경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은 지역의 강대선 공공재개발추진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서 리포트를 보셨는데 이 7년간 이어졌던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체감을 못하고 있다. 동네에 바뀐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도시재생보다는 공공재개발을 하는 것이 더 어떻겠냐는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그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은 일단은 몇 년 안에 유치원이 세 군데는 없어졌다. 네. 그다음에 20대, 30대의 인구가 줄어든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네. 네. 아니, 잠깐만요.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대, 30대가 지금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봉제 박물관이 있다고 하고 그 네. 거리가 지금 특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화 거리가 뭡니까? 제작 홍보 판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가보시면 그냥 일반 그냥 주거 골목길입니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소방도로가 없어서 요 몇 개월 안에 세 번씩이나 지금 불이 났어요. 큰 인명피해로 일어날 뻔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재개발이 필요하다. 이 창신동 지역에는.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인구가 지금 줄어든 거에 대해서 뭐 창신동만 뭐 3,400명 줄어들었다. 근데 그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남동 같은 경우는 왜 늘어납니까? 지금 공공재개발에 어느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까지 한 55%까지 지금 동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은 이미 7년 그리고 지금도 진행 네.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저희 도시생의 성과를 보면 실제 시장에서 저희 이 도시생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네. 하고
저희 부모님 그대로 계속 살고 계시다 보니까 학령급 그 청년이나 아동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인구 구조의 변화겠죠. 네. 그래서 저희 도시생은 사실 선도 사업 200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민간이 신축한 것만 724억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네. 여기에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와 민간의 지역 투자가 함께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도시생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반시설들을 고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제는 새로운 시설들이 더 주차장이나 청소년 문화시설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지역의 산업과 또 주거가 함께 가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동대문 도매시장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도매시장 연매출이 15조 정도 되거든요. 5%만 여기서 생산이 되어도 7,500억입니다. 서민들 일자리로 7,500억이면 몇 개나 될까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만 마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거와 산업이 함께 가는 마을이라는 것. 그리고 저희는 한양도성, 흥인지문, 네. 안양암, 동묘 이렇게 수많은 문화재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역사와 문화도 함께 가지고 있는 서울의 역사 마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함께 보존되는 재생이 지역에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계속 지금 진행 중이신데 주거 환경을 네. 개선하면서 지역의 또 이제 특화 산업도 같이 공존하는 게 도시재생을 네. 이어간다. 부분 개발이 네.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또 주거 환경만 또 따지고 보면 주민이 살기 좋아야 되는 여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55%의 공공재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네. 향후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게 공공재개발이 2025년까지 매년마다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그 동의율을 계속적으로 지금 모으고 있고요. 약 70%가 넘게 되면 이제 이번 연도에 아마 공공재개발에 다시 공모가 있을 겁니다. 네. 그때 그 비율과 동의를 가지고 예 공모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동의를 받고 계신가요? 네, 맡고 있습니다. 진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반에서 또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 지금 협동조합을 하시면서도 다양한 사업과 또 앵커 시설들 마련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의 방향은 또 어떻게 지금 내다보시나요? 저희는 사실 그 도시재생이 끝나면서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행정의 지원이 아니라 저희의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30여 개 창출하고 저희가 지역에 계속 이런 재생, 집술이나 자율주택도 함께 저희의 부담으로 홍보하면서 우리 마을을 함께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자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자율주택 정비입니다. 자율주택 정비는 이제 맹지나 이런 곳에 들어있어서 기존에 개발이 어려운 집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집수도 늘어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0% 동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밀려나지 않으면서도 네. 그 주민들이 그대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은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외부에서 들어와서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동네가 되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짧게 그래도 답변 방향성을 네, 좀 진단해 주신다면요. 예, 예, 예. 가로주택하고 저기 그 자율주택 정비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만약에 하게 되면 창신동에 맞지도 않거니와 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창신동은 엉켜 있습니다. 집들이. 그래서 몇몇 집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공사비, 시공비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기 그 재정계 재개발을 해야지만 주민의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집을 짓게 되면 주민들이 분담금을 못 내서 오히려 쫓겨나는 네. 현상이 벌어진다. 예, 네, 따라서 네, 이 공공 재개발은 우리는 그렇게 지금 주민의 분담을 낮기 위해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나요? 여기는 100% 동의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돼서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런 하고 것들을 SHA 공공재개발도 그런 사업이 보조해 네, 주면서 됩니다. 네. 네. 됩니다. 네, 보셨습니다만 도시재생이 지금까지 7년을 지나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또 다른 대안책으로 마련되고 있는 뭐 공공재개발이 거론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치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대문구 소식입니다.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두고 의원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위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일 서대문구 의장이 추천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명단에 유경선 의원 이름이 들어가자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섭니다. 하나둘 구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갑니다. 곧바로 정회가 선포되고 일부 의원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찬반 투표가 시작됩니다. 정원 15명의 의장 추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반대하는 의원은 10명, 결국 부결됩니다. 박 의장이 부결을 선포하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일부 의원들의 고성이 오갑니다.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의장은 꿋꿋이 의사 진행을 이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걸려도 해야죠. 회의가 한정이라도 해야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아니고 저쪽이고. 이거 오늘 오후까지 가더라도 해야지. 무슨 뭐 시간을. 변경하는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추천안에 찬성과 반대했던 의원들이 신상 발언을 쏟아냅니다. 고위원으로 추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찬반 투표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의장을 왜 선출했으며 의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장의 권한은 왜 주어졌는지 여러분 의원들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 좀 내려놓고 마음을 과도 불급입니다. 좀 욕심내지 마세요. 서로 배려하고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참 뜻, 그 본질에 그걸 가지고 진정성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하는 부결됐기 때문에 임시회 폐회 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어 결산위원을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최근 노원구 공릉동의 한전연수원 앞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들의 타지역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한전연수원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동진 씨. 한전의 인력공급 자회사로 입사를 했는데 지난 2019년 10월부터 동료 2명에게 지속적인 갑질과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호소합니다. 엉뚱한 곳에 순찰을 지시하거나 공식 업무가 아닌 직원 차량 전수조사를 강요하고 폭언 등을 일삼아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싹 밟아 죽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신참한테 합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인생에서 최악의 인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김 씨를 포함해 이른바 갑질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총 3명. 한 여성 미화노동자는 남성 2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하며 욕설에 견뎌왔다 했고 아내가 암투병 중인 한 남성 노동자는 상급자에게 내가 제대로 못 배웠으니 아내도 아픈 거다라는 폭언 등에 시달렸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관할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원래 하지도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사적인 괴롭힘까지 시달려 우울증에 걸려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얼마 전에는 두 번이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목된 가해자 4명의 전출로 직장 내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측인 한전 자회사 측은 이미 징계가 이뤄졌고 가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이나 공간을 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해자 중에는 전출이 결정됐지만 해당 직원이 인정하지 않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도 있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휴게 공간도 다르고 많이 빈들이 없으세요. 노동위원회에서도 항고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결과를 좀 전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노조와 노원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은 공동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를 열고 노원구청에 노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중재 역할을 건의하는 활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공식 기념일까지 지정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성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 3월을 맞아 저희 영상 촬영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가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이콘 2화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워킹맘인데 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가 말하면 약간 일에 지장을 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아기나 보지 이런 느낌을 듣는 발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취업을 준비를 할 때나 이제 일자리 구할 때도 여자라는 이유기 때문에 이제 너가 힘이 없는데 할 수 있겠어? 이거는 남자도 힘든데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도 몇 번 있고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항공 서비스과 면접을 보는데 이제 다리를 붙여보고 뭐 다리가 두껍나 안 두껍나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만 그런 거 봤을 때 여자한테만 이렇게 겉모습이 좀 이렇게 강요되는 게 좀 할아버지 집 명절에 가면은 그거 막 그 뭐 집안일 같은거나 뭐 밥을 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여자들이 하고 그게 막 남자 그 아들이랑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같은 분들은 다 앉아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자라와서 저희 부모님은 둘 다 맞벌이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면 그건 본인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이제 회식 같은 거 하거나 하면 좀 여자가 와야 된다, 여자가 뭐 같이 놀아야 된다 이런 게 술도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같이 이제 한 직원으로서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조금은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도 혼자 여행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주변에 안전 장치라든.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쪽에서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남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자분들도 좀 더 이렇게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남성분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는 나중에 뭐 아이를 가지시고 뭐 아이를 낳으시고 집안 살림을 꾸려가시고 이런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20대 여자들한테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커리어적인 면보다 뭔가 가족에서 어머니가 가지는 것들에 대한 많은 기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냥 사람적으로 대할 때 그런 차별 같은 거를 간혹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들 평등한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내부 안에 들여다보면 더 강하신 분들인데 여성분들이 있어야 세상도 예, 밝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볼만한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아니, 누구? 원청 박정은 대리입니다. 제 책상 어딥니까? 이번 주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현실적인 내용과 묵직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올 하반기 시작 전에 우리 중에 작업복 벗어야 될 사람 있어? 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해고 대신 하청업체로 파견 명령을 받은 정은. 무슨 일이에요, 이거? 기본교육은 받고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하청업체로 내려온 정은은 피로하고 예민한 상태지만 관계력이 하나 없는 하청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언제 떠나실 건데요? 정은은 반드시 1년을 채워 원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장의 일은 낯설기만 하는데요. 하지만 정은은 막내의 도움으로 점점 적응해 가는데 올라간다. 한 칸씩만 하면 돼. 1년의 파견, 살아남기 무서웠어요. 위해 치열하게 도약하다. 저는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입니다. 박 대리님은 누구라고 생각할래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 사라입니다. 꿈에 그리던 베이커리 오픈을 앞두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라를 위해 그녀의 엄마 미미와 딸 클라리사 그리고 베프 이사벨라가 러브 사라를 오픈하는데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 매튜까지 합류하지만 손님은 없고 사라 없는 네 사람의 거리감 역시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지나치는 손님들을 바라보던 미미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러브 사라를 고향 같은 곳으로 만들면 어때? 영화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 사라입니다. 네, 3월 셋째 주 BTV 주간 종합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봄을 알리는 춘분이 시작됐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주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주간 종합뉴스에서도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